안녕하세요. TV10 트롯 통신의 윤 기자입니다. 국민 트롯 남매 김호준과 송가인이 역조공을 준비 중입니다. 김호준과 송가인이 출연하는 TV조선 특급 역조공 프로젝트 복덩이 들고의 티저 영상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사연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 노래도 불러드리면서 1대1로 눈을 마주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전도 지져 먹고 가락도 뽑고 막걸리까지 마시고 라며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이어 장판 깔아주고 벽지도 깔고 농사도 도와드리고 새참도 가져가고 불도 떼고 라며 할 일들을 줄줄이 읊었습니다. 이를 들은 김호중은 점점 내가 다 해야 할 일 같은데 라며 이야기했습니다. 운전면허 있으신가요? 라는 제작진의 질문에 있습니다 라고 답해 복을 배달하는 웃음 드라이버가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영상을 본 팬들은 흥부자 콤비가 제대로 뒤집어 놓는 판을 예상합니다. 예능 천재끼리 뭉쳤으니 무조건 대박이어라. 두 분 케미로 끝장내 봅시다 라며 애정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국민 트롯 남매 송가인과 김호중의 의기투합한 TV조선 신규 예능 프로그램 복덩이들 고는 11월 첫 방송된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